조금 전에 출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보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늘 그냥 접해 있는 집과 직장과 이렇게 주위의 인연들에 대한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늘 출근을 어떻게 드리냐면, 이 사회와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한 출근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이 출근의 기운을 통해서인지 사회에서 각종 단체나 이 기관, 그렇지 않으면 또 창원시 뭐 리드 간담회 이런 곳에서 이웃 초청이라든지 각종 그 장자리의 그 역할에 대한 그런 그 초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또 어떻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해야 될지 서로 바르게 또 응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회는 뭔가를 갖춰놨는데 니드가 없어요. 과거에는 니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해장을 서로 시키면 되는데 지금 해장시켜놔도 1년, 2년 지나도 그렇고 또 그렇고 딴 사람 갈았는데 또 그렇고 10년을 후딱 가버린단 말이죠. 그럼 나라의 대통령을 뽑았어. 5년이 그냥 가버려. 왜?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장관을 뽑았는데 장관이 지 역할을 한 사람이 있냐? 지금은 없어요.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국회의원을 갖다가 지 역할을 한 사람이 있냐? 없어요. 리더가 할 일이 없는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리더는 분명히 새로워야 되고, 그 무리 중에서의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리더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활성화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서 활성화를 시켜 따줘야 된다. 이 뚜껑을. 기운이 돌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리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리더가 없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조직은 만들어 놨으니까, 분명히 회장은 있어야 되니까, 회장 하나 앉혀야 되고, 시간 지나면 또 뽑아야 되고, 앉혀야 되고, 시간 지나면 또 갈아뿌리고, 앉혀야 되고, 맹기판인 거라. 이게 10년이 넘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단체들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지금 위원장, 저 양반이, 정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도, 뭐 희한하게 인연들이 이렇게 갖고 연결돼 갖고 내 앞으로 와요. 왜 오냐? 질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연에는 질량의 법칙으로 운용이 됩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은하계가 질량의 법칙으로 운용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인간들이 지금 진화해가 완성이 됐다라는 것은 인자 질량의 법칙이 움직일 때가 된 거다. 이 말이죠.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질량을 잘 갖추고 있으면 기류가 흘러서 내한테로 이 필요한 질량들이 와요. 내 질량이 필요한 이는 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는 사람이라든지 이 인연이 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 가서 내가 빛나는 일을 조금 도와줬다. 이러면 소문이 금방 나요. 이래갖고 또 와요. 이래갖고 또 거기서 내가 조금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 엄청나게 와요.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확산시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이러스는 비물질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우리 물질 바이러스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하고 인간이 말하는 거는 비물질 바이러스가 돼요. 이 비물질 바이러스라는 것이 뭐냐? 물질을 움직인다 이 말이죠. 후천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내 말을 이렇게 해도 하나의 논리 속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은 우리 후천 시대가 돼가지고 정법 공부하는 우리는 홍익 인간들은 네말 한마디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질 높은 사람들, 뭔가에 잘 갖추어져 갖고 있음에도 매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체도 오고 이렇게 개인도 오고 막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장님들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요. 단체장이라고 하면 또 그는 또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뭔가의 이 아이디어를 좀 달라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갑이 되죠. 갑이 되니까 나를 찾아왔을 때는 그쪽에 대화를 잘 해보고 아 여기 무엇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가 곧 오니까 좌우지간 이 강의를 많이 들어놔라 그랬던 거예요. 내가 들어놓으면 네가 공부를 해놓은 만큼 사람이 와서 말을 할 때 거기서 표가 나고 질량이 나와요. 몇 마디 좋은 말을 해주니까 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단체를 네한테 맡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체를 이 중요한 단체를 내한테 맡겼다. 이거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단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뭐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잘하면 이게 빛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죠. 우리 홍이 인간들은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도 빛나게끔 나를 갖추어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고는 일이 지금 자꾸 생기는 거니까 자꾸 피하면 안 된다. 피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좀 원하고 나와달라 할 때는 한번 가보세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누가 부르는데 안 간다 빼는 거는 내가 모지르는 거고 내가 조금 갖춰놓으니까 네가 부르니까 일단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관계없이 부르니까 초청하니까 다 봐야죠. 가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사람도 이제 사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게 감으로서 내가 만날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연결해서 내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려고 왔다라는 거죠. 가보니까 이분들은 아 연결하면서 어느 정도 30% 인연이 될 사람들이고 진짜로 100% 인연 될 사람이 그쪽에 있는 데다 나를 데려다 놓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내가 가봄으로써 내가 안 봤던 사람들이 봐야 될 사람들이 그 다 앉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얼만큼 갖추어가지고 갔느냐. 여기에 따라갖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엄청난 인연들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요런 일이 막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게 큰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모임을 하면서 내가 리더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이런 걸 일을 하면서 내 공부를 해서 이제 워밍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분명히 누가 내를 초청하러 와요. 거기에 나가는 데에 내가 여기에서 연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뭔가 가닥을 잘 잡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쪽에 가서 보니까 아 여기에는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 돌아가겠다 탁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설계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초청돼 가서 거기에 가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어떤 단체도 내를 원한다면 내가 설계하는 걸 받아주겠느냐 해야 돼요. 그거 너무 좋지요 이래 하면 그럼 내가 가면 돼요. 가서 내가 이런 부분은 모지려니까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갑이거든요. 그래 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 사회가 모의가 있는 데는 뭔가를 우리가 모지려는 것을 배우고 갖추는 데 서로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다른 건 다 방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이 모이는 거 있죠. 기업 단체가 모이는 것도 뭔가 우리가 모지려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 모여요. 갖추기 위해서 모이는데 뭘 갖춰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니까 정보를 교환하려고 모인다라고 해요. 이 정보를 교환하는 거 이거는 덤이에요. 뭔가를 갖추어야 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 속의 가르침.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을 하면서 생활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데서 환경이 있고, 이런 거 안에 가르침을 받는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걸 우리가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못 가르치다 보, 가르치지를 못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신앙 종교만 지금 하다가 보니까, 신들한테만 매달리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생활 속에 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바른 길을 찾아가는 이는 도를 닦아서야 되는데 신앙 종교로 조직을 만들어 갖고 하느님한테 매달리는 것만 가르치고 부처님한테 그냥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몇십 년 그러다 보니까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5천년 동안 이루지 못하는 역사를 몇십 년 만에 이루어 놔놓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다 바보를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몇십 년 만에 만들었다니까 이거 지금 5천년 역사가 지금 꽃피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 이렇게 썩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자는 얘기. 큰일 나요. 이건 역사가 일어나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에 여기서 멈추어서 갖고 20년을 지금 까먹고 있다니까. 왜?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할 일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길을 못 가르쳐줘가지고 전부 다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다 우리를 죄인 만들었어요.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하심을 하고 또 이렇게 양보를 하고 또 다 내려놓아라 욕심내지 마라 전생에 우리는 업이 많아서 그렇다 맨 죄인을 만들어갖고 굴복을 시켜갖고 저금 밑에 딱 무릎 꿇게 만들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조직이라는 것이 신앙 조직을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끌고 가는 거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들을 위하는 척은 해도 저거 조직에 반하는 짓을 하면 대판 내칩니다. 이제는 나를 갖추어야 돼. 한 뜸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내가 지금 지도자 길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워밍업 하라고 자꾸 손짓하는 겁니다. 가세요. 아무것도 거기서 안 하더라도 가보고 내가 거기서 서로가 안면을 트고 애를 갖췄고 오세요. 처음에는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좋아해요. 왜? 당신이 딱 가면 달리 보여요. 에너지 질량이 뭔가 모르게 달리 보여. 가가지고 안면만 다 트고 그냥 와도 자꾸 나를 손짓하게 돼 있어요. 기운이 틀리거든. 그때부터 그 공부를 살살 우리가 해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니세요. 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 부르면 가야지. 에? 오케이. 아.